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가족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버림받고 노예가 된 그에게 형통이란 말이 모순된 것 같지만 이는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사람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무엇일까요? 일이 잘 풀려서 대박나고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형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을 그렇게 본다면 이는 세상의 관점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노예인 요셉에게 세상적 관점의 형통이 일어났다면 그저 노예로서 일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세상적 형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삶이 대박나고 원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성공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된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가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여 년간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때론 버림받은 자로, 때론 노예로, 그리고 때론 총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던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생활의 목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은 이런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했던 일이 안 되고 질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제가 섬기는 교구에 장례가 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의 따님이신 저희 교구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평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셨던 아주 이성적인 분이었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흉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곧게 살아오셨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부족함이나 회개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님과 함께 사는 가족들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말년에 치매에 걸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총명하던 아버님이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가족 모두 기도했지만 아버님의 병은 더 깊어갔고 증세도 심해졌습니다. 치매로 아버님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나중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버님은 자신 영혼의 가난함과 불쌍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자녀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건강할 때 늘 꼿꼿하게 사시던 아버님은 평생토록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치매로 투병하는 이 2년 동안 어머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님이 투병하는 2년 동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버님은 결국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감하셨고 기독교 병원이었던 요양병원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누는 환자로 기억되는 마지막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가정 안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삶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나 성공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 가정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삶을 본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과 또 그것을 거절할 경우 당할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더 두렵게 여겼기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순간순간 복받은 삶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했던 요셉은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곳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간수장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든 그렇지 않든 명예가 있든 없든 간에 그가 있는 곳에 사랑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 많고 힘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있는 돈과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이든 감옥에 갇힌 죄수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세상적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12단원 전도자의 사명, 바로 제자훈련을 끝내는 과에 나오는 마지막 예화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경동주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수는 교회를 위해 일평생 수고하는 사람의 직책입니다. 원래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라며 전도를 했습니다.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훗날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돈 많이 벌고 신분이 상승되고 잘 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세상과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축복하며 밝게 인사해 주세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주목자님에게 따뜻한 말과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살만난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저희 집 앞에서 차를 돌리다가 그 제 차에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그 순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 나이든 중년 아저씨 두 분이 제 차 앞에서 아주 난감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그 자신의 차를 돌리다가 제 차 앞부분을 살짝 긁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수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 차는 좀 손해를 보았지만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키스가 크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중년 남성은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를 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차에 약간의 상처가 났으니 이것을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난감해하는 그분들에게 저의 작은 손해보험을 통해 복이 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정도의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전화를 해주신 것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저에게도 감사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삶보다 더 귀한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통에 보는 눈을 하나님의 형통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아버지 주여 돈 많이 벌고 부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을 보는 눈을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형통을 누리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그 형통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상적인 복이 아닐지라도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이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가 노예이든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또 총리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복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더 수고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자, 복을 구하고 세상적인 복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라며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전해주고 그 복이 되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처럼 너는 천만이 내 아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복,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받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만족과 소망을 세상에게 전하는, 세상에게 보여주는 복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세상에 복이 되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기쁨을, 우리 예수 되어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